자, 지금부터 레일 조명 다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일 조명은 여기에 지금 마감 있죠? 이쪽, 한쪽 마감 부분, 마감 부분을 쳐주고, 한쪽은 마감을 합니다. 한쪽을 마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원 부분에 이제 이걸 풀어서 전선을, 배선을 해줘야 돼요. 일단 전선 배선을 해보겠습니다. 전선 두 개를 물려서 레일에. 아, 강의실을 만들어야 되지. 이거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 쓸 거니까 제가 대충 물려지. 아이씨, 이렇게 물려줍니다. 이렇게 이걸 여기다 끼워줘요. 이거 레일 2m짜리인데 이거는 바로 그냥 이렇게 체결을 하는 거거든요. 체결을 바로 현장에 부착을 하는데 일단 하나 박아보고, 저게 석고 피스가 나무가 있으면 석고 피스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집에서는 시도도 없이 혼자 하려니까. 아, 여기가 나무 구역입니다. 나무 구역이라서 석고 피스가 필요 없네요. 레일을 이렇게 직접 부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행거에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레일이 원리만 알면 돼요. 야, 단단히 박혔어요. 지금 이거 등을 쓸 거잖아요. 레일 등을 쓸 건데, 이것은 이렇게 끼워서 여기서 이렇게 똑딱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쫙깍 돌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방향을 맞춘 다음에 구부러질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 여기까지 밀었어. 이런 밀면 붙어요. 그 다음에 등을 이 방향으로 수술을 걷거든요. 이렇게 방향을 잡고 등을 세 군데 달아야 돼. 쫙 밀면서 들어가고. 배선은 우리가 요 뒤로 숨겨가지고. 그런데 이제 리모컨을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모컨을 저 천장 구석에 달아서 배선을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입구, 이걸 따줘야 되잖아요. 구멍을 내겠습니다. 한 방에. 천장에 일단 이거 먼저 부착을 하는데, 전선을 잘라서, 원래는 잘라서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자르겠습니다. 지금 잘라보면 작업하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이런 리모컨은 이제 위에 붙여주면 되거든요. 일단 리모컨을 넣을 복스 하나를 쳐주는 거예요. 복스 하나를 쳐주는 겁니다. 여기에 리모컨 스위치가 들어갈 거니까 나중에 여기 자를 거거든요. 자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남겨두고, 그 다음 배선 작업을 충분히 선 남겨서 배선 작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 콘센트 연결을 해야 돼. 제가 이거 세 가닥 쓰잖아요. 세 가닥 쓰는데 굳이 내가 접지가 필요 없겠다, 위험이 없겠다 하는 곳은 요 두 가닥을 안 쓰고 한 가닥을 잘라서 우리가 접지 안 써도 관계없습니다. 접지선 이거 물리려고 하면, 예? 선 가신 것도 아니지만 저 위에서 접지를 안 쓸 거거든요. 저 위에서 전등에서 접지가 연결이 안 되면 우리가 누전에 위험이 있는 곳에서 접지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전선이 이 지금 리모컨으로 연결 이어지는데 접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올라갈 때 저기서 전동으로 갈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가릴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만약에 가정에서 하면 무슨 검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등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 없이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뭐 콘센트 꽂을 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 버리잖아. 교류에서는, 예, 웬만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없이, 스위치는 개념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이거 스위치 개념이 아니라서.
전등을 콘센트로 쓰는 거거든요. 콘센트를 전원으로 쓰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 이런 제품을 보면 이 제품이 어디 뭐 이게 뭐 중국말로 막 써졌어요. 이거 중국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많이 구입만 해서 쓰지. 이제 이거 쿠팡에 가면 10,000원, 15,000원 이내에 그 스위치가 1구용, 2구용, A, B, C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거 온, 오프, 리모컨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저 전등을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위치를 무선으로 달아버리는 거예요. 리모컨 스위치. 그래서 이게 저기에 지금 입력, 출력, 이게 리모컨 안테나, 이거 리모컨 안테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도면이 나오거든요. 도면이 색깔로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한자로 써서 나올 때가 있어요. 흑적을 읽어야 되겠지. 그래서 홍자하고 적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 그런데 이게 한자가 모르겠어. 그러면 한자를 쳐봐야 돼. 이거 이럴 때는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늘려서, 이게 너무 적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전원이노. 아니, 내 한자에 까만 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홍이네. 홍색, 이렇게 해서 홍색해서 빨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홍자하고 여기에 홍자가 같은 거야. 홍색, 빨갛다. 전원과 부화로 연결하면 됩니다. 부화로.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제 혼자 멀리서 찍으면서. 리모컨 스위치를 활용하면 침대 앞에 뭐 자기 별도의 등을, 전원 측하고 부하 측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전원 부하를 거꾸로 하는 날엔 리모컨 스위치가 팍 타버려요. 그래서 잘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태워먹은 경험이 많습니다. 전원 측 부하 측을 거꾸로 연결해서 멍 했다가 뻥 타면, 그래서 아까 한자 같은 거 잘 읽어보셔야 돼. 잘 읽어보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 리모컨 스위치 활용하면요,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 방에는 전부 리모컨 스위치가 다 됐어요. 침대 누워서 그냥 불 끄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리모컨 스위치를 활용해서 불을 끄고 켭니다. 용량도 꽤 큽니다. 이거 용량이 꽤 커요. 그래서 접전 용량이 뭐 우리말로 한 6-7A 이상은 충분히 버텨요. 전등 뭐 100W, 200W까지는 충분히 버틴다. 자, 이렇게 해서 리모컨 스위치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넣어버리는 겁니다. 넣어버리고 나중에 이걸 다 닫아버리면 돼. 이 리모컨 스위치는요, 전등 복수 써주면 됩니다. 전등 복수 써주면 크기가 딱 알맞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깨끗하잖아요. 깨끗. 그래서 지금 이게 리모컨이 여기 있죠. 이제 여기에 리모컨이 배터리가 들어있나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아마, 배터리가 없어. 아, 이것들이 배터리 기본 제공을 안 했네. 우리 집에 배터리가 많아요. 이게 배터리가 많아. 앞에서 쏴줘야 얼굴이 편하거든요. 꼽았는데. 꼽으면 일단 전등이 들어오거든요. 전등이 이렇게 지금 전등이 들어왔죠. 꼽으면 전등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자, 리모컨 스위치죠. 리모컨 스위치로 오프, 온, 오프, 온. 강의하는 조도가 나오냐면 안 나오죠. 이 줄도 풀고. 그러면 메인 조명하고 같이 켜보겠습니다. 예. 메인 조명하고 같이 켰을 때는 이제. 근데 저 조명을 제가 무대 조명 꺼볼게요. 깜깜하게 나오죠. 이게 얼굴이 깜깜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켜주면 이제 환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 조명이 앞에서 와야 깜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리모컨 스위치를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운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내일하고 내일 다는 것도 간단한데 안 달아보면 못 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뭐 누가 뭐 많이 다른 거 나오지 나오지만 이렇게 이드라 TV에서도 매 내일 조명을 이렇게.